오케이, 성모 통문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You look happy. 네, 여기 You look happy는 좀 설명할 게 필요한데요. happy. 그 다음에 What's up? 상대방에게 안부 묻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look의 뜻은 보다와 보인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지금 look 뒤에 happy가 보입니다. happy의 뜻은 뭐고? 행복한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오케이.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져서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boyfriend boyfriend now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I have all 했는데 all 안 썼어요. I have a boyfriend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렇죠. I have a boyfriend 하면 안 된다 했어요. I have a boyfriend. 잠시만요. 또 뭐야? 유치원에서 전화 오지? 여보세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이 문장. Really, congratulations. Is he nice? Okay, so really,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그다음에 is he nice? Okay,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어디 몇까지 어디가 틀렸는데요? 이거 틀렸게요. 내가 분명히 축하한다라고 할때 조심해야 될게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축하한다가 뭐라고요? Congratulations. 알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왜 그래? 네. 감기 걸렸냐?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할 차례네요. Is he nice? 그랬더니 Yes, he is. Yes, he is. And he plays soccer very well. Right over there.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 Nice. He is nice. Nice의 뜻은 좋은. 좋은, 착한, 무슨 착한. 씨? 하다시요. 아니요. 어떤 씨? 어떤 사람, nice, 네. nice 좋은 guy. 사람. 그래서 어떻다 하려고 어떤을 이즈를 어떻다 비동사 필요하고요. 오케이,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더즈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중에서 얘는 지금 무슨 뜻? 있다 왜 그러냐면 right over there의 뜻이 뭐고 바로 저기 바로 저기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다야 있다요 right의 여러 가지 뜻 오른쪽 오른쪽 또 그리고 저기에 저기에 아니 얘가 저기에면 얘는 뭐하냐 대열이 저기에요 오버리 저 넘어 멀리 저쪽 네 라이슨 바로 그래서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바로란 뜻도 있고 또네 맞은 올바른 아 올바른 맞는 정확한 정확한 네 말이 맞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는데 네 말이 맞다 You're right 됐습니까? 네가 네. 오른쪽이다가 아니고요 우회전 하세요 Turn left? 우회전인데 turn left 좌회전 아닐까? 아니요. Right. right 이거 오른쪽이란 뜻이고 이건 올바른이란 뜻이고 이건 오른쪽이고 여기는 바로
바로 지금은 뭐야? 바로 지금. Right now. Right now 이면 되겠지. 바로 지금. There의 두 가지 뜻. There를 저기에랑. 저기에 거기에랑. 뜻 없는. 어떨 때 뜻이 없지? 뭐랑 같이 사용되면 뜻이 없지? 저 비동사. 뭔 뜻이야? 하나의 책. 이게 다 하나의 책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책이란 뜻이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아, 하나의 책이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책이고 이것도 하나의 책이야. 이것은 하나의 책이다? 이것은 하나의 책이다? 이게 이것은 하나의 책이다 하면? 아니, 저것은 책이다. 저것은 하나의 책이다. 아, 저것은 책이다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대여의 두 가지 뜻을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 대여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 저기랑 뜻하는 거. 뜻이 없을 때 어떨 때 비동사랑 쓴대 그래. 네. 비동사랑 같이 써서 쓰면서 뭔 얘기한대. 미안한 일입니다. 하나의 책이 있다. 그래. 네. 그냥 뭐가 있단 얘기할 때 쓴다니까. 뭐가 있다 없다. 네. 책이 없으면 뭐라 그래? Not a book. There isn't a book. 책이 있니? 하고 싶으면. Is there a book? 이러면 된다고요. 네. 괜찮네. 자, 계속해서. There are boys. Many boys. On the playground. 예, 여기에 is가 있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is가 있는 이유요. 뭐 한 명인데? 남자 친구. 내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그럼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너의 남자 친구는 안만 길어봤자 뭐? here. 그러니까 is it her 네. 하고 똑같은 규칙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Does he? 히시 없기 때문에. 히시 없기 때문에. 아, 희한한 얘기를 하네요. 이거 히 아니야? 이거 히. 아 맞네. 아 되네. 네. 왜 does your boyfriend told 아니고 왜 is your boyfriend told 해야 돼요? does는 뭐뭐뭐 하다 어떤 시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죠? 톨의 뜻은 뭐야? 톨이요? 어. 키가 큰.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럼 어떤 시니까 도서 쓰는 게 맞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He is tall. 왜 이렇게 안 해? 아, he tolls. He tolls지, 그치? 네. 왜, 그건 키 크다는 he tolls, 왜 이렇게 하지? he가 있었기 때문에. he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tall이 어떤 시였어? 그러면은, 그가 키 크다가 이거면,
이거는 힘들지? 그치? 이거는 he run 이렇게 하고 he runs 계속 물어. 아, 네, 런 달리는가? 아,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줘봐. 두 또는 더즈에 대한 얘기 좀 해줘봐. 얘들은 무슨 뜻을 갖고 있어? 무슨 더즈요? 뭐뭐 하다. 무슨 시야? 하다 시요. 그래서 무슨 시 속에 들어있어? 하다 시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 일반 아무것도 아닐 때는 이제 두가 들어있는데 히가 들어가면 히시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거기에 더즈가 돼가지고 두가 그래 하다란 뜻이니까 그래 하다 시 속에 숨어있단 말이지. 네. 그럼 런은 무슨 뜻이야? 어떤 시요? 뜻이 뭐길래? 달리는. 그러면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네. 무슨 뜻이야? 달리는 중인. 그 뜻밖에 없어? 달리는 것. 그럼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네. 이건 뭐지? 가다. 무슨 시야? 하다시요. ing 붙일 수 있는 거는. 아, 그럼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이런 거 왜 본 적이 없을까? 하다시가 아니어서. 그래?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달리다요.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요. 그럼 그는 달린다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런즈. 이 설명을 몇 번 해야 돼요? 그럼 그는 행복하다는? He is happy. 그는 키가 크다는? He is tall. 그는 착하다는? He is nice. He is kind. 응? 왜 그는 착하다 이렇게 안 하나요? 하다시에만 두나 더즈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네. 어? 네. 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오케이. 너의 남자친구가 키 크니? 라는 질문은 왜, Does your boyfriend tall? 하면 왜 안 될까요?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tall의 뜻이 뭐예요? 키 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Is he tall이지 does he tall이냐고요. 네. 그래서 is your boyfriend t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키가 안 큰가 봐요. No, he isn't. No, he isn't. 뒤에 No, he isn't. Shorter? 어? No, he isn't. 마이 보이프렌드? 마이 보이프렌드. 보이프렌드. 그래요? He isn't my boyfriend. 해석해 볼까요? 아니, 아니, 그는 키가 아니, 그는 아니다. 나의 남자친구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남자친구는 키가 크니. 그런데 아니야 걔는 내 남자친구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 야 걔 키 커? 아니 걔는 나 남자친구 아닌데. 성모야. 네? 이거 한글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 지금? 남자친구 키가 크니. 그러면 지금 키가 안 크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어? 네. 좀 고쳐줘봐요. 말도 안 되는 말도. No, he isn't tall.
계속해서 He is shoulder shoulder 스펠링 왜? 스펠링 아 스펠링이요? S H 아 shoulder O R T 발음이 뭘 것 같아 He is short 계속해서 But Is really handsome? Handsome의 뜻은? 잘생긴? 예, 무슨 시야 그러면?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뭐뭐 다 헤이 어떠한 계속해서 그 다음에 Is his hair curly? curly의 뜻은? 곱슬한? 무슨 시? 어떤 시? 여기에 이게 오면 안 되는 이유? 하나씩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이게 오면 안 되는 이유? 저 헤어는 머리카락이 여러 개지만 하나라고 뭐 안만 길어봤자 해줘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이셔서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이시야 에에 그래서 이렇다 네 Is his it curly 이렇게 혹시 네 요걸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은 곱슬거리니? Is it curly? 내가 설명할 때 네. 얘를 안 만길어봤자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아, 네. 어? 그의 머리카락 다시 말해 그것이 곱슬거리냐고 묻는 거라고요. 아, is 네. his it이 아니고 is it curly? Is 네. it good? 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Curly. Curly. 얘는 뭐 대신었어? 그의 머리카락. 영어로 His hair. 읽어보세요. Yes, his hair is curly. Yes, his hair is curly. Yes, it is curly. 계속해서 And He is In a soccer uniform. 자,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설명했는 것 같은데. Where? 지금 어디가 틀렸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where이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where 지금 있다 이거 볼까요? 아 있다 네 아, 입는 중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있다요. 그건 무슨 뜻이야? 하다시요. 근데 그는 네. 축구 유니폼이 있다를 저렇게 표현하겠냐? 아니요. 고쳐주세요. He wear soccer. 어디가 틀렸게? 어리 뺀다? 어? 어리 뺀다. 어? 웨어의 뜻이 뭐라고? 입다. 무슨 시야? 하다시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아, 하나씩 더 있네요. 근데 그러면 he wears a sock. 언제 될래? 언제? 어? he wear가 어딨냐고? he like가 어딨냐고? 어? 네. wear의 뜻은 입다야.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 책에는? 어? He is in a circle. 그래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고? 그는 있다.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그는 어디에 있다? 축구 유니폼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 라는 네. 뜻이 됐다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has a band. His left arm light. Hey, 어디가 틀려갈게? 어가 없다. 어? 어.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거 뜻이 뭐야? 그의 왼쪽 팔에? his own left arm? 이렇게? 한번 길어봤자 그의 왼쪽 팔 한번 네. 길어봤자 그의 남쪽 왼쪽 팔 여러 개야? 아니요 한 개요. 남자야? 네. 아 왼쪽 팔이 남자야? 아니요. 그럼 그거 위에 하고 싶은 뭘까? 그거 위에 그거 위에 그거 위에가 어려워? 그럼 그거 안에 it in? 아 그래? in the 그거 안에는 뭐예요? 이거 아니야? in it 네네네 이걸 바꿔볼까? 그 방 안에는 in the 시야. 하다시야. 무슨 뜻이길래 하다시야? 있다. 있다야. 나 여태까지 있다는 얘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내가 그럼 이것도 인더룸의 뜻도 바꿔야 되겠네. 방 안에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그는 그 방 안에 있다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어? 아니요. 아 참네. 너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냐? 읽어볼까요? 캘리포니아.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캘리포니아이. 이거 무슨 시라면서 내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전치사 앞제비 씨, 어? 네. 왜 앞제비 씨라고 불러요? 앞에 누우니까. 그래서 그의 왼쪽 팔에는 머리 다친다야. 이렇게 on, 이렇게 on his left arm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지우고 그거 안에가 뭐였어? in it 그럼 이걸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In his room? 얘 위치 찾기가 그렇게 어렵냐? 어? His in room이야? 왜 얘를 왜 엉뚱한 데 자꾸 갖다 놓냐고. 앞제비시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앞에 놓는다고. 앞에. 어? 뭐? 이런 거 읽어봐 이거. 읽어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뭐를 봤어? 온더 데스크. 어? 안 만들어봤자. 어, 그 위에. 그 책상 위에. 나의 책상 위에. 어? 계속해서 소유격하고 명사는 한 덩어리 취급하지 않냐? 얘를 왜 째나? 중간에 얘가 왜 끼어드냐고. 이런 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Yes.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준비 좀 해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네. 그리고요, 네. 선생님 계속 똑같은 거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이제는 중학생이야. 네. 이런 걸 알아야지 시험을 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